전화 연결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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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머. 안녕하십니까. 탑탑 김숙의 절친 성훈입니다. 이렇게 해도 방송에 나가나요? 아, 그럼요. 아니 뭐 그냥 하서 푸짐하게 없네. 지금 있지? 저희 10분 있다가 다시 전화해요, 언니. 네.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저희 식사 시간이라서 죄송한데 얘 지금 통화. 연예인이야? 너만 바쁜 거 아니야? 자, 성훈이 씨. 김숙 씨가 그 성훈이 네. 씨는 매일 봐서 그 영상 통화를 해도 감흥이 없다. 아, 그런데 얘기를 뭐 하려고 해, 좋은 거. 라고 제작진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차 일반이고요. 보세요, 언니가 전화 안 되는 게 뒤통수, 옆통수 보면서 참 계속 전화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사람입니까? 들켰다, 들켰다. 뭐 하여튼 비디오스타를 통해서 우리 숙이 저기 어디 가서 사람 부실할 수 있게 만들었어. 사람 부실. 아니 비디오스타가 아니면 숙이가 어디서 그렇게 많은 스타들과 만날 맞아. 기회가 있었겠어요. 맞아. 그건 네. 맞아 언니. 그래서 비디오스타와 함께 김숙도 성장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성훈이 씨, 우리가 지금 만 5년을 하고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하는데 1등 공신 MC는 야, 이거는 내려놔야 돼. 1등 공신 MC는 야, 이거는 내려놔야 돼.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예, 예. 1등 공신이요? 1등 공신. 아니, 내 얘기 하지 마. 난 하지 마. 예. 김숙 씨, 꼼트 그만하시고요. 꼼트 좀 그만하시고요. 예. 저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농담 아니라 박소연 씨라고 생각합니다. 우와! 왜요? 박소연 씨라고 생각합니다. 우와! 왜요? 뭐야? 왜요? 사실 박소연 씨가 많은 프로그램을 하지도 않잖아요. 아, 시청성 때문에 프로그램을 되게 신중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맞아. 그 이분이 기본 하면 몇 년 갑니까? 기본 12년, 20년. 맞아. 박소연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MBC FM에서 이렇게 간판 프로로 5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소연 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감동이다, 감동.